안녕하세요. 주춘희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식민지 독립운동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식민지 각국의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의 쇠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세기부터 이 오스만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특히 19세기에 이 제국 내 이민족의 반발과 독립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811년에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하게 됐고요. 1817년엔 세르비아가 자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1830년엔 그리스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여기에 덧붙여 유럽 열강, 특히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의 침략이 계속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이 러시아 아니 그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 들어오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스만 제국은 근대적 개혁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이 타지마트라는 은행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과정은 1839년부터 1876년까지 이루어졌던 개혁입니다. 이 탄지마트 은행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이 목표는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북국 강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군대 양성, 행정제도 개편, 신교육제도 도입이 우선시 되었죠. 아울러서 1876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미드 하트 파샤가 주도를 했고요. 이 의회를 개설하고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언론 자유를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국내 보수 세력의 반대와 러시아 투르크 전쟁의 패배로 이 헌법과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전제 정치가 부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년 트루크당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청년 트루크당이 결성되게 된 배경에는 이 러시아 투르크 전쟁의 패배 이후 이 전제 정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1889년 청년 트루크당이 결성되는데요. 이 대부분이 청년 장교와 관료, 지식인이 중심이었습니다. 무장 봉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부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청년당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청년 트루크당은 정권을 잡은 후에 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요.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과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트루크당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 트루크 민족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아랍 민족 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여파로 아랍 민족주의가 고조되게 됩니다. 발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유럽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고요. 국제 위상도 이 발칸 전쟁 이후 급속히 추락하게 됩니다. 압둘 하미드 2세가 러시아 트루크 전쟁을 이후로 이것은 청년 트루크당이 결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자료입니다. 압둘 하미드 2세가 러시아 트루크 전쟁을 이후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제 정치를 부활하게 되죠. 이에 대항하여 1889년 결성된 단체가 바로 청년 트루크당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기술학교 출신 장교, 교사, 지식인이 많이 가담했고요. 청년 장교층이 조직의 중심이 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1908년 마케도니아에서 군인들의 봉기가 일어나 청년 트루크당은 미드하트 헌법의 부활을 요구하며 술탄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되죠. 봉기를 진압하지 못한 술탄이 헌법의 부활을 약속함으로써 봉기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헌군주제, 산업화 등의 근대적 개혁을 단행했고요. 이들의 극단적인 트루크 민족주의는 오히려 아랍인과 다른 이민족의 반발을 사고 아랍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게 됩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죠.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측에 가담하여 패배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의 지도 아래 청년 장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을 보면요.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요. 세속화와 서구화를 추진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남녀 평등권을 도입하게 되죠. 아울러서 로마자 표기법도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터키가 EU에 포함이 돼 있죠. 사실상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지속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년 트루크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트루크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민족을 탄압하게 되고 그 결과 아랍 민족주의가 고조되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이 아랍 민족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배경에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와하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압둘 와하브가 이슬람교 초기에 순수함을 대체자고 주장하게 되죠. 사우드 가문이 와하브와 동맹을 체결하고 제1차 사우디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죠. 20세기 들어 와하비 운동이 아라비아 반도 통합의 인위적 기반 역할을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재건되게 됩니다. 예, 이 와하비 운동은 결과적으로 초기 이슬람교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서구에서의 르네상스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르네상스보다는 뭐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 넓은 의미에서의 르네상스에 포함이 되죠. 르네상스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알프스 이북, 그리고 서북 유럽, 르네상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쪽, 서양의 동쪽으로 가서 사실상 종교 개혁이 사실상 이 르네상스와 개를 같이 하고 있죠. 초기 순수했던 과거의 이 순수한 종교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도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아라비아 고전 연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서의 아랍어 번역본도 출간되는 등이 광범위한 계몽 운동이 전개된 것이죠. 한번 이 와하비 운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8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는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죠. 금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속적인 제국주의와 스스로를 구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슬람 교리, 금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속적인 제국주의와 이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자 이 와하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쿠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요. 술과 담배, 도박 등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다음으로 이단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상
이란의 근대화 운동은요, 19세기 후반 카자르 왕조의 쇠퇴와 관련이 깊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은 두말할 것 없고요. 특히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자신의 이 부동항으로 이 생각하고 이쪽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러시아는 이 제1 국제사업이 부동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반도도 이들의 이 사정권 내에 있는 것이죠.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해야지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란에서는요. 이 영국이 담배 제조와 판매 독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란의 반영 감정이 고조되고요. 상인 이슬람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이 담배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게 됩니다. 이 결과, 담배 이권 회수에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서 담배 이권을 회수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배상금 지급 때문에 이 영국에 대한 경제의 종속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란에서는 이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영 운동 세력이 주도하고요. 이펀 정치와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국민의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6년의 일이고요.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과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실패하게 되죠. 이란은 사실상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죠. 잘안 써지네요. 뭐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신문화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 이 천두슈, 후스, 리신 등의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이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이 유교를 비판하죠. 그리고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문화 창조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이러한 신문화운동은 뒤에 있을 오사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사운동의 배경은요, 1915년 일본이 중국 정부에 21개 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 일본은 파리 광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 반도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획득하게 되죠.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베르사유 조약 반대 그리고 일본 및 일본과 결탁한 군벌 규탄하는 이 대규모 시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오사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고요. 열강은 중국 영토의 보전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오사운동은 사실상 반제국주의, 반군벌 운동으로 이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이 요구한 21일 예조 요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14년 8월, 일본은 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영일 동맹이 맺어진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이 군사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이 독일은 사실상 이 적국이었고, 따라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1914년 8월에 하게 됩니다. 이 선전포고 이후에 일본군은 중국에 있던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동반도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게 되죠. 1915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21가지 특혜 조건을 말하는 게 21개조입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영일동맹을 이유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되죠. 그래요. 뭐, 한국사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본이 연합군 측에 가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적인 사실상 독일을 지지하는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도 있었죠. 독일의 승전을 바라는. 그래요. 국제 정세를 읽어낸다는 것이 그 당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제관계를 읽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을 지지하는 이 항일운동 세력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나서요, 일본은 위안스카이 북양정부에 대해 산동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만주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구화할 것을 주장하고요.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것이 21가지 이 특혜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1915년 1월 18일의 요구였죠. 5월 들어서서 중국 이 북양 정부는 이 21개조를 수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위는 오사 운동과 같은 격렬한 반일 여론에 밀려 실패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뭐 오늘의 과제라고 이제 타이틀은 달았는데요. 이제 곧 종강이 다가오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의 과제라고 써놓고 그냥 핵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날도 연이어서 중국의 이 통일과 이제 국공 내전 합그 내전 등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독립운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민지의 경험을 극복한 나라들은 해방 이후 이 제3세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의 성격과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3세계 운동은 제1세계인 서구, 제2세계인 동구권, 뭐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그리고 이 제3세계인 그 나머지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거는 굳이 과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